한번 바꿔요. 네. 대답이 시원찮아가지고 어찌 나올지 모르겠네. 다시 한번 더. 자, 윤정이 나오라. 윤정이 나오라. 윤정이 나오라. 저 뒤에 누나들 안 해. 다른 분 가만히 계시고 여기 뒤에 세 분만 할 거야. 윤정이 나오라. 나오라. 나.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해 봉삼일고요. 남은 시간들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차례 경기. 오늘 조금 출근을 늦게 했어요. 우리 형부가 언니랑 저랑 오늘은 조금 늦게 나오라고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형부가 전화 왔더라고요. 데리러 온다고. 이제 손님이 엄청 많은 줄 알고 부푼 가슴으로 가고 왔는데 개털이더라고요.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 형부한테 전화를 엄청 많이 하시고 일부러 막 찾아오셨다는데 저는 일부러 왔다 하신 분 계세요? 일부러 오셨어요? 아, 반갑습니다. 고기아님은 내 세숫대야가 안 보여요. 자꾸 내가 일로 이렇게 가야 돼요. 네, 아무튼 제가 이제 노래 한 곡 할게요. 네, 요즘에 이제 이 우리 제 공연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슬픈 노래는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요즘 노래가 딱 가사가 사연이 있잖아요. 근데 안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래도 다 같이 좋아하시는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은 거인 윤정 인사드립니다. 참여 경례. 엄마들이 좋아하시는 거 가슴 아프게 행복할게요.
분이 우리 다 짜고 하는 거예요. 바람잡이 해달라고. 아이고. 아, 이제 요번에는, 예, 네. 아, 장녹수 노래, 이런 노래 아세요? 뭐, 저 보러 오신 거 맞아요? 응? 아니면 가시다가 얻어 걸려가고 그냥 누르신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시키고 그러면은 좀 대꾸 좀 해주세요. 대꾸하시기 싫으면 그냥 머리에도 꾸덕꾸덕 많이 많이 하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장녹수, 네, 그 중에 장녹수 한 곡 더 갈게요. 그리고 조금 신나게도 하고 우리 식구들 난타도 하고, 네, 그럴게요. 아셨죠? 네. 근데 앞에 제가 우리 언니는 세수대화가 많이 나시고요. 혹시 저희 공연장에서 언제 뵌 적 있나요? 없어요? 왔어요. 아, 몇 번 오셨었어요? 얘는 아버지하고 도자기 축제도 가고. 아, 우리 동그라미 우리 공연단 회원님이신가 봐요. 아니요. 아니에요? 오늘은 전개가 잘 안 나오네. 그냥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장녹수 하나 더 갈게요. 차렷 경례.
주는 것 같은. 얘들 좋아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큰 돈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언니는 힘내세요. 화이팅 안 하네. 힘내세요. 이게 돈 주고 항상 돈 주시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저한테 힘내세요. 화이팅. 네. 힘내야지요. 네. 화이팅 하고 있어요. 화이팅. 네. 아니 잡으러 가자. 저 이제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잡기도 싫고. 네. 네, 그 네,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예, 이제 모든 걸 며칠 전부터 제가 다 정리는 했지만, 예, 어제부로는 이제 제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우리 별이 속에서도 지웠고, 예, 그냥 제가 바라는 점은, 예, 제가 또 한 번 많이 느낀 게, 이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살아보면서 옛날부터 말씀하시는 얘기가 보면 참 다 어르신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요. 다 뜻이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보면, 야, 부부가 살다가 헤어지면 남남보다 더 못하는 게 부부다. 예, 정말 때로는 부부가 가까우면서도 헤어지고 나면 남남보다 예, 못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예, 여자라고, 나름 여자라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예,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잡고 싶었었는데, 예, 어제부로 제가 말 안 해도 아시죠? 다, 네, 다 보셔서 아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이제 제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우리 별이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지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도 흐르지 않을 것이고,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가 우니까, 그리워서, 보고파서, 예, 그렇게 우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마음에 쌓였던 게, 지금 참 제가 나름대로 많이 누르고 살았거든요. 왜? 우리 엄마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한번 참게 되고, 자식을 위해서 더 힘을 내보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나름대로 마음에 쌓였던 게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 제가 흘리는 눈물은 앞으로도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또 저희 공연을 보시는 분들은 윤정이가 눈물을 흘린다 그러면 절대 후회해서 예, 또 뭐 아쉬워서 보고파서 우는 눈물은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예, 그냥 제가 눈물 흘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제가 살아온 세월을 이렇게 생각을 보면 허무한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좀 우울해서 갑자기 눈물 날 때도 있고 저 윤정이가 앞으로 흘리는 눈물은 절대 예, 그냥 헛된 눈물이 아니라 그냥 저로 제 스스로를 위로하는 눈물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제 앞으로 서로 인연이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고 다른 사람도 만나고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혼하셨어요 윤정님? 근데 네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혼 안 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저는 아쉬워서 이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예, 정말 우리 별이 때문에 예, 우리 별이 예, 학교 들어가고 또 별이 호적이나 이런 거에 탁해놓고 더럽히지 않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예, 그냥 자유롭게 살되 예, 이혼만큼은 앞으로 하지도 않을 거며 예,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입참말은 못한다 하죠. 예, 그 우물 안 먹는다고 침 못 뱉는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어떤 인연을 만나서 어떤 좋은 또 저를 정말 아껴주고 우리 별이를 아껴주고 그런 분이 정말 생긴다 하면 그때 가서는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예, 저는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저 윤정이한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응원을 해주시고 힘내라고 또 일부러 공연장에 찾아오시고 그러시는 분들 너무너무 제가 그만 다 압니다. 아니까 그냥
윤정이 현재 공연하면서 뭐 저희 공연을 보면서 울면 아이고 그냥 또 그냥 눈물이 났나 보다. 그냥 위로의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왜 그까짓 거 잊어버리세요. 뭐 어쩌세요. 그런 말 말고 그냥 윤정씨 힘내세요. 그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참 정말 어제 그 친구들 말처럼 사람도 각자 본인들의 부부간의 얘기는 서로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되고 양쪽에 다 얘기를 들어봐야 본인 제3자들이 판단을 하지만 부부 일은 부부가 알고 또 그 친구도 저한테 나름 서운한 게 있었겠지만 저라고 저도 사람인데 제가 아까 앞서에 말씀드렸죠. 자식을 위해서 많이 억누르고 살았다. 그 중에 포함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라고 왜 그냥 다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부부가 사랑해서 사는 사람 하나도 없다. 자식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저희 부모님과 우리 가족들 또 저 많은 팬분들 희망을 잃지 않고 헛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 윤정이가 정말 궁금하시고 정말 어제 그 친구들처럼 왜 그랬어요? 뭐 저랬어요? 궁금하시면 네 정말 궁금하시면 저한테 직접 오셔가지고 물어보셔요. 그러면 제가 카톡으로 남겨드릴게요.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그냥 앞으로 있는 모습 윤정이만 봐주세요.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자 윤정이 화이팅. 이제 신나는 거 할까요? 신나는 거. 신나는 거. 제가 신나는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식구들이 앉아가지고 첫사랑 생각하고 있고 엄마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뒤에서 붙잡고도 치고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신나는 노래가 어떤 거 있을까? 혹시 우리 이쪽에 우리 아까 저희 이모 일부러 전화하시고 멀리서 부담으로 찾아오신 우리 이모 한잔해요? 제가 들어보기는 했는데요. 네. 저기 혹시 우리 저기 앵두님 미안해요. 동구형이 이제 안 보일 한잔에 춤출 줄 아세요? 몰라요? 아 그냥 대충 그 가사말에 제가 노래만 할 테니까 우리 저 꾸니 오빠가 엊그저께 우리 저 요셉이 오빠가 잘 알더라고요. 그거 우리 같이 한번 해주세요. 할 줄 아시죠? 제가 보니까 추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우리 저기 언니 꽃들이 언니도 하시는 것 같은데 잘해요? 오늘 세 분이 오셔요. 예. 네. 아니 괜찮아요. 그냥 한 잔에 할 때는 손가락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달려 할 때 이거 이렇게 해갖고 예. 또 울면 한 잔에 여자 우리 별이 또 잡네요. 우리 별이가 낮잠 자면요 내가 미쳐버리겠어요. 제가 어저께 새벽 4시까지 못 잤어요. 4시까지 자고 한 3시간은 잤나? 네, 그러고 일어났어요. 요즘에 우리 별이가 자꾸 이제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아예 컸을 때 이랬던지 정말 엄마 마음을 알고 엄마! 괜찮아! 내가 엄마! 이런 정도였다면 저도 마음이 제일 아프고 또 아니면 아예 그냥 몰랐던 깐난이었다면 그게 더 좋았을 것을 요즘에 그런 걸 실감합니다. 예, 우리 별이가 자꾸 그 자리를 찾아요. 그리고 다른 아빠들이 애기들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찢어져요 마음이. 예, 그래서 자꾸 꿈도 꾸더라고요. 꿈꾸면서 찾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꾸 잠을 안 자요. 그래가지고 저도 덩전에 우리 요즘에 별이 매니저님이 원래 충치가 이랬거든요. 지금 와르바시 일본 말이지 나무젓가락 말이에요 세상에. 네. 얼마나 시달려가지고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렷 경우 고생했어.
알았어요. 아, 우리 식구들 아니었으면은 완전히 나 그냥 엄청 창피할 뻔했어요. 아, 노래 가사가 뭐 이래 맨 한잔에 한잔에 이건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노래인 것 같아. 어우 참. 혹시 술 좋아하세요? 아니에요? 아이고 나 죽는 줄 알았네. 참. 네, 그래요. 그러면은 나 이제 이런 거 말고 제가 알아서 부를게요. 메들리 한 곡 해야 되겠다. 메들리로. 어? 네, 네. 메들리로 한 곡 하고 그리고 나서 근데 혹시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뭐 누룽지나 엿이나 샀다 하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세 분만 계시네. 그럼 나머지는 다 안 사시고 지금 뻔뻔스럽게 구경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세상에나. 진짜 많은 소리고요. 제가요, 저희가요, 솔직히 식구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리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저기 여기 지금 이 현재 공연장 여기는 예, 제 공연장이 아니고 우리 언니 형부 공연장입니다. 동그라미 공연단 예, 여기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원정 나와서 공연을 지금 제가 알바하러 나온 거예요. 우리 별이하고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뭘 물건도 못 팔고 돈을 못 벌면 나는 잘리네. 잘리면 어디를 가야 되냐? 놀 수는 없잖아요. 설거지하러 가야 돼, 식당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만 팔아주셔요. 네. 아니, 안 주는 사람도 천지인데요. 뭘 조금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2개 5,000원이에요. 근데 우리 저거 황태 부각은 한 봉다리 5,000원, 세 봉다리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드셔가면서 구경하시고 또 내가 좋아해서 여신이나 누룽지나 좋아해서 사시는 분 안 계세요. 그냥 정으로다가 하나씩 팔아주시는 거지. 그래서 MR 뭐 준비된 거 있으시면 하나 주세요. 아니 이거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야 이거. 그 광팔이 오빠가 다 몰아놔서 그래. 키를 내가 안 맞춰가지고. 감사합니다. 맞아요. 엿 팔고 언니 저기 엿 팔고 누룽지 팔지 마요. 들어와요. 그냥 이렇게 알아서 만 원 받는 게 이게 다 남는 거네. 예, 그래서 준비된 그냥 아무거나 한국장도 좋고요. 네, 아무거나 주셔요. 네, 감독님 그동안 영상 많이 찍으셨어요? 한동안 안 보이시더니 고맙습니다. 네? 부초 같은 이제 없으시죠? 저도 그래요. 그러면 다 같이 장구 한번 칠게요. 난타 한번 할게요. 다 같이 난타 한번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조금 이따 우리 언니도 봐야 되고 하는데 사실 우리 언니가 지금 다리가 아직 덜 아무렇다 그래야 돼요. 영그렇다 그래야 돼요. 예, 아직 덜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다리가 조금 또 날이 이런 날은 더 아파요. 근데 참 우리 언니가 조금 이따가 또 나와가지고 공연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같이 우리 언니랑 형부랑 공연하면서 느낀 게 참 그래도 남보단 낫다 그런다는 이 생각이 어른들 얘기가 그게 이 실감을 해요. 사실 남들은 그냥 힘내라 그 말만 하고 또 잊어버려라 그 말만 하는데 우리 언니 형부는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또. 그래서 제가 미안해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괜히 그냥 제가 이 그냥 죄인 같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뜻인 줄 알 거예요. 예, 이렇게 보면 괜히 부모한테 죄진 것 같고, 예, 우리 형제들한테 죄진 것 같고 그런 예, 마음이 아픈데, 예, 그래도 우리 언니 형부가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정말 많이 이렇게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 우리 동그라미 공연단 많이 기억해 주시고, 제가 이제 얘기지만은 다른 그지들은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 동그라미하고 작은 거인하고 딱 두 팀만 있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갖고 엄청 바빠가지고 돈 많이 벌어갖고 우리 두 팀만 있으니까 여시 얼마나 잘 팔리겠어요. 그죠? 응? 칫솔도 잘 팔릴 거고. 응? 그래갖고 우리 전국에서 그냥 행사를 우리 동그라미하고 작은 거인하고 두 팀이 아주 그냥 다 저기 해가지고 이 돈 많이 벌어갖고 진짜 이꼴 저꼴 안 보고 이 세상에 돈이 최고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난 앞으로 돈 많이 벌 거예요. 네, 돈 많이 벌어서 정말 외국 가서 살라고요. 나 이 나라에서 살기 싫어요. 왠 줄 알아요? 이 나라에서 나는 이제 불평 불만인 게 없었어요. 근데 이 나라에 정말 싫은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간통죄 폐기된 게 정말 싫어. 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내 말 맞다 하시는 분들 박수 한번 쳐줘요. 박수 안 치신 분들은 지금 바람 피고 있다는 건데.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자, 우리 예, 같이 난타 한번 할게요. 달아 달아? 그거 하지마. 이거 싫어. 이거 싫어. 다른 거 해줘. 허야? 그래요. 저거 우리 좀 짜봐. 혹시 뭐 징기스칸 이런 거 없어요? 15분 동안 계속 치게. 손님들이 질려가지고 짓고서 가면 우리 빨리 들어갈 수 있잖아. 에? 아니, 우리 거 말고. 동그라미 고기 난타. 아, 여기.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저기. 막 두 곡 묶인 거 그런 거 없어요? 예. 막 그런 거 틀어줘요. 막 계속 우리끼리 치고 있으면 손님들이, 아우, 저것들이 질려 죽겠네. 일어나서 간단 말이야. 그래야지 우리도 빨리 전방 문 닫고 집구석에 가지. 아? 어, 그렇게 네 가지나 나와요, 갑자기? 아무거나 해주세요, 그 중에서. 혹시 대가리 빠마 했어요? 왜 끝에가 뽀글뽀글하지? 그거, 머리, 뽀글이 있잖아. 응? 곱창, 뽀글이. 아, 요즘에 여자품을. 아, 진짜, 왜, 언니도 대급박 빠마한 거 그거네. 어디, 우리, 저기, 우리, 앵두님 봐봐. 하이, 봐봐. 얼굴 생김새 답게 빠마 대가리 입고 이거 붙인 것도 고상하게 붙였잖아. 뭐, 오드리 햇반 같이. 그죠? 예? 맞아요? 우리. 아, 진짜 머리에요, 그거? 아, 뒤에요? 뻥이야. 그, 댓글 봤죠? 저기 앵두님은 눈을 더 섹시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장구 치면서 이 박자에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지랄하고 박자 안 맞으니까 박자에 신경 쓰지 말고 모션만 신경 써. 막 이게 카메라가 있잖아. 그러면 막 카메라가 막 이렇게 하고. 우리 엊그저께 졸장 감독님 내가 어젠가 이거 한번 쐈는데 제일 메인 화면에 나를 그걸로 잡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메인 화면 같은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감독님. 예? 네네네. 해도 돼요? 예, 하세요. 왜? 누구 마음에 들어요? 네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말이야. 한국 품바 가보실까? 네. 해충에 시키게 되는 아이가. 아, 품바 협회에서요? 친구들이 알아서 하겠죠, 뭐. 제가. 이거 내가 좀 할까? 뭐, 아마 못할 거예요. 왜요? 뭐, 산짐승이 어딘지를 못 가봤어요. 발 달리고 팔 달리고 했는데 뭐 누가 하란다고 하고 말한다고 말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라 뭐 진짜 뭐 저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국고라도 베기 싫어서 나 외국 가서 살라고 돈 빨리 벌어갖고 나 국고라지 안 보려고. 조만간 해결이 뭐가 될 거예요. 파이팅입니다. 네.
야, 뭐한다 했지? 저 언니 때문에 대답 까먹었네? 뭐라 그랬죠? 어어, 우리 감독님들이 이게 막 제목도 막, 막 무슨 사건 난 것처럼 막 드디어 윤정이 남자가 생겼다 그래봐 조회 엄청 나올 거야. 뭔가 싶어서 막 들어와. 그런 것처럼 화면에 딱 보니까 조장 감독님이 엊그저께 잘 잡으셨더라고. 아, 내가 이렇게 한 게 내가 봐도 이쁘게 나왔어. 그날 이후로 했잖아. 그날 이후로요? 식사를 못 하시고 있어요. 예, 맞아요. 근데 우리 식구들이 정말 지금 막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신경 쓰느라고 막 정말 그러는데 유일하게 밥 잘 먹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게요? 우리 앵두. 아침에도 두 그릇 처먹었어요. 진짜요? 진짜 싫어해요 이거. 진짜 밥 잘 먹어요. 고기 누가 사줘봐요. 견적 엄청 많이 나와요. 엊그저께도 우리 회원이 고기 사주셨거든요. 근데 엄청 많이 나왔어요. 미안해요. 저기 혹시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보조개 자연산이에요? 아니면은 저 인테리어 하신 거예요? 자연산이에요? 언니하고 우리 집 구석에 보조개 들어가는 사람 둘이 있네. 보조개 들어가는 사람 없죠? 있어요? 아 형부. 나도 요번에는 이제 내가 보수부부도 하러 갔을 때 보조개도 하려고. 나 보조개 하면 이쁜 것 같아요. 우리 언니하고 안 닮은 점이 엄청 많아요 나. 진짜. 안 닮았어요. 어떤 분들 어머 쌍둥이 옛날에 같이 공연할 때는 쌍둥이 같아요 많이 하시는데 정말 안 닮았거든요. 네, 사장님. 네. 보조개 하면 안 돼요. 왜요? 보조개 있으면 되게 밝혀요. 밝혀요? 아, 짝짓기 하는 거를? 그 뭘 밝혀요? 술을 밝혀요? 나도 원래 술을 못 먹으니까 괜찮네. 자,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혹시 네, 요번에 나 그거 하나 해주실래요? 한마른 대동강이나 뭐 용두산에 그 미스트롯의 보물 있어요. 예예. 거기에 뭐 아니면 뭐 진정인가요? 예, 뭐 이런 거 그런 거 한번 갑시다. 아이고 날이 비가 오고 막 이러니까 예, 막 몸이 욱신욱신하고 막 조금 별로 안 좋네. 그쵸? 손님들도 그렇죠. 쨔까는 게 얘기한다고 대꾸도 안 하고 표정들도 안 좋고. 아 참 두 분이 보기 좋으시네요. 네. 아 그리고요 웬만하면 내 앞에서는 팔짱 같은 거 끼고 손잡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일부러 오셨어요? 혹시 저기 보니까 여기 주위에서 오신 거 아닌 것 같은데 멀리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엄청 먼 데서 오셨네요. 네. 아 그래요? 그래요? 요즘에 제가 네, 많이 떴어요 유튜브에서. 핫 이슈입니다. 참, 예, 스타가 됐죠. 좋은 일로 떴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미스트롯에서 요즘 또 다시 인기가 있어진 노래죠. 한마른 대동강 한번 가보겠습니다. 템포 두 개만 늘쳐주세요.
역시 이런 노래가 좋아요. 그쵸? 네, 이 노래가 미스트롯에서 다시 이제 예, 막 송가인 씨 때문에 참 이런 노래가 다시 뜬 것 같아요. 혹시 송가인 씨 좋아하세요? 아니요. 송가인 씨 노래 예, 하나 불러드릴까요?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예, 거기까지만. 예, 그거 하나 주세요. 뭐 나만 나오면 우리 식구들 꼭 뭘 먹어요. 콧구멍으로 냄새를 조사해본 결과 만두 먹고 만두. 응? 아 여기선 내가 못 잘라요. 여기는 우리 집 구석이 아니라 예, 제가 잘리니까 열심히 키워야 돼요 저는. 예. 우리 저기 오늘 쉬셔요? 예. 비 오는 날 쉬어요. 아 비 오는 날은 쉬셔요? 아니 뭐 비 오는 날은 고기 안 팔리나요? 저분이 아우 힘들게 사셔요. 어 생선 대가리 자르고 생선 내장 따고 그래갖고 보라고 나한테 다 갖다가 준다니까. 별도리를 나간다. 우리 포항에서 일부러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심실어 주신다고. 예? 별이요? 네 잘 있어요. 네 많이 컸어요. 뭐 댓글에 보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아이고 별이 많이 컸겠네요 이제 지금 보면은 별의 직업마다 더 직업마보다 더 컸겠네 그러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네 살짜리가 어떻게 나보다 더 커요. 이제 구정 세면은 아직 이제 우리나라는 구정을 쉬어야 한 살 더 먹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다섯 살이에요. 말 되게 잘해요. 이뻐 죽었어요. 아주. 항상 저한테 저녁에 자기 전에 그래요. 참 그게 애기 키우는 맛인 것 같아요. 이렇게 꼭 끌어안아줘요. 꼭 끌어안아주고 엄마 사랑해. 그리고 이 발음이 아직 별인데 비리가 엄마 저거 펜 대줄게 그래. 별이가 엄마 펜 대줄게 그래요. 참 지가 뭐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별이라는 이름이 예, 조금 외롭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름을 바꿔주려고요. 개명을 해주려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별이라는 이름이 별로 안 좋다고. 네, 나름대로 좋은 뜻으로 풀이를 해서 지었는데 예, 안 좋다고 하니까 또 좋다 그러면 좋은 걸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쁜 이름으로 이제 개명을 하려고요. 저도 개명하려고요. 예? 윤정이는 슬픔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예. 장윤이, 그건 그래? 성이 틀려서 그런가? 예? 나 원래 이름 또 있어요. 네? 아니요, 제 본명은, 예, 성은 김가예요. 예, 많은 분들이 저를 윤가로 알고 있어요. 외자인 줄 알아요. 윤정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은 빼고 윤정입니다 윤정입니다 하니까 그냥 예,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저는 김가예요. 그래서 김윤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 이제 아, 뭔 얘기를 거기까지만 예, 제가 이 거기까지만 이 노래를 이제 작년이죠. 이제 예, 1월 달이니까 지금 작년에 거기까지만 그 노래를 부르고 거기까지만 끝냈습니다. 사연 깊은 노래. 참 경하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하지요. 흉내는 내시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예, 뭘 사람이 있어야 뭘 팔든가 뭘 노래를 또 하든가 뭐를 하든가 누구를 불러내든가 하는데 솔직히 지금 이렇게 촬영 중이라 몇 분이 계시다고 말도 못하고 넘사시러워서 참 할 거야 그래도. 그래 우리 언니가 한다네요. 그래도 참 프로정신 아니에요. 저희는 진짜 그래요. 우리 작은 거인이나 우리 동그라미나 이렇게 보면 손님들이 한 분이 계셔도 두 분이 계셔도 이렇게 보러 오셨으니까 노래 한 곡이라도 들려드리고
예, 그래도 이렇게 또 봐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저는 요만 이제 물러나고요. 이번에는 우리 이제 동그라미 공연단의 단장이신 우리 언니 유경품마님 모시겠습니다. 부질 테니까 이쁘게 봐주시고 많이 많이. 아까 보니까 이렇게 팬분이신가 봐요. 네. 아까 유자차 이렇게 사다 주셔가지고 먹다 남겨놨는데 저것들이 노래할 때 좀 주문 쓰는데 갖다 주지도 않고 막 그래요. 내 팔자가 그렇죠. 그럼 서방도 버렸는데 뭐 서방이 날 버렸는데 뭐 저 사람들이라고 하면 날 안 버리고 있어요. 안 챙겨주고 있어요. 그죠? 웃자고 얘기하는 건데 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몰라. 그죠? 어? 뭘지요? 다리? 아, 유심히 봤네. 나는 몰랐어, 이때까지. 뭔가가 깔끔해졌다, 생각을. 아, 그래서 그런가? 그냥 나는 이제 여기서 해야 돼. 저기 감독님이 세숫대가 안 보일 것 같아. 이곳은. 이 색깔벌레가 많이 있네. 앞에 구름을. 나도 한복 새로 마치긴 해야 되는데, 컨셉을 지금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이렇게 입는 게 나? 지금까지 저 윤정이었습니다. 우리 언니한테 뜨거운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참 제 동생이지만 정말 너무 깜찍해요. 그치? 그래서 핏줄인가 봐요.